이번 에피소드는 제 7장입니다. 매니징 모듈이에요. 모듈을 관리하는 방식인데 비교적 평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듈 관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모듈 섹션에 대한 중국이란 말이고 오렌지 색깔이 있으면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려운 걸 보시면은 라이프타임 이게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라이프타임을 한 번 더 설명을 또 깊이 있게 해드릴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듈 이 부분이죠. 모듈 섹션은 뭐 쉽지도 않고 어렵지. 여러분들이 보시도 만약 영어로 보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은 한국어 버전이 있잖아요. 한국어 버전의 7장의 모듈 1장, 2장, 3장까지만 있어요. 여기는 1, 2, 3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어디 있느냐니까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 그렇죠?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의 제2판 한국어 번역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잠시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셨으면 1장부터 4장까지 보셨으면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나요? 그러면 섹션 5장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모듈들을 여러 파일로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1, 2, 섹션 1, 2, 3, 4번은 보고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섹션 1, 2, 3, 4는 그 뭐 천천히 보셔도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굳이 제가 뭐 설명해 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파일에서 librs에다가 이렇게 만들으라고 돼 있는데 이걸 librs에다 담게 되면은 우리가 실수 돌려보질 못해요. 그래서 메인 RS에 넣어야 됩니다. 그죠? 메인 RS에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메인에서 이걸 넣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호출이 되고 우리가 카고 런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립에다 넣게 되면은 라이브러리에 넣게 되면은 실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볼 방법이 없죠. 자, 그리고 프론트 오브 하우스라고 해서 그냥 세미콜론은 끝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니까 이런 파일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같은 스코프에 있어야겠죠. 같은 스코프니까 src라고 하는 디렉토리 내에 같이 나란히 있어야지 불러올 수가 있죠. 좀 rs 그죠? 그리고 이 rs front of house라고 하는 rs 파일에 요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요 내용을 담는데 요것도 조금 복사를 해서 그냥 붙여넣으면은 요렇게 떠요. 이렇게 되면 또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 팝이 메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메인이 퍼블릭이 아니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작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프론트 오브 하우스를 메인으로 바꿔줘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일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그냥 그대로 위로 빼놓으세요, 이렇게. 빼놓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또 메인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function add to wait list 돼 있고 main rs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게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동작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드를 간단하게 프린트를 하나 하죠. 프린트 1만 프린트하고 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거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또 동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리턴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카고런 돌려보시면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뭐라고 떴네요? 호스팅, no hosting in front of house라고 돼 있잖아요. 뭐 front of house에 호스팅이라고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있잖아요. 있는데도 없다고 뜨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VS 코드 자체의 에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그냥 껐다가 다시 한번 VS 코드를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돌려보시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또 카고런 하면서 돌아가고 있죠. 예, 이제 또 잘 돌아가네요. 111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요렇게 동작을 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요 책에는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야지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 이걸 또 파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니까 요렇게 팝 머더 호스팅 요렇게만 남겨놓고 그죠?
팜모더 스팅 이거잖아요. 이걸 팜모더 스팅 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잘라가지고 다른 파일에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파일을 넣었을 때 이거 상당히 미묘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폴드를 하나 만들어서 폴드 이름을 호스팅으로 해주고 호스팅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요 펑션 이름 뭐였죠? Add to waitlist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이름 front of house 아닙니다. front of house에다 hosting 순서 이렇게 되네요. front of house hosting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hosting.rs 그죠?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우리 잘라냈던 거 있잖아요. 이걸 가져와서 호스팅 RS에 그대로 이렇게 담아주는 거죠. 담아줄 때 여기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책에 그렇게 돼 있나요? 예. 팝. 복사를 해서 붙여볼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 갔네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뭐냐니까 지금 메인 RSS 불러오는 것은 프론트 오브 하우스를 가져오잖아요. 이게 프론트 오브 하우스입니다. 그죠? 프론트 오브 하우스 들어보니까 호스팅이랑 있더라 말이죠. 그죠? 그래서 메인에서 프론트 오브 하우스에서 호스팅을 불러오는